김제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검은 벌레가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멸강충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김제 씨가 긴급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셀수 없이 많은 검은색 벌레가 운동장을 기어다닙니다. 그네 밑에도 수도가에도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인근 파출소 또한 벌레들이 장악했습니다. 벌레들이 뒷담을 타고 계속 넘어와 파출소 앞마당까지 기어다닙니다. 담장하고 주차장 바닥이 지금 시커멀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양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검은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공터로 방치된 파출소 뒤편 수풀에서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수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주변 학교와 파출소는 물론 이제는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벌레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김제 씨는 멸강나방의 유충인 멸강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풀에서 급격히 번식한 것으로 보고 주변 농작물에까지 피해를 주기 전에 방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살충 작업을 할 거고요. 내일 다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검은 벌레 떼 습격에 주민 불편은 물론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